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책 제목은 오만과 편견이고 저자는 제인 오스틴입니다. 예, 그럼 몇 쪽이십니까? 시작은 84쪽입니다. 예, 첫 단어 잘 읊어주십시오. 허영은 진짜 결점입니다. 진짜 결점입니다. 그러나 오만은 진정으로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라면 늘 그것을 잘 통제하기 마련이고 그건 오만이라기보다 자긍심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돌아섰다. 다하시시에 대한 검토가 끝나신 것 같은데요. 빈리양이 말했다. 제발 좀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검토 결과. 저는 다하시시에게는 아무런 결점도 없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하시시 스스로도 감추지 않고 인정하고 계시고요. 아닙니다. 다하시시가 말했다.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어요. 저도 물론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적인 능력과 관계된 건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죠. 제 성격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좋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부탁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제 점점 대화의 끝을 향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시에 가까운 늦은 밤이 아닐까 싶고요. 공간적 배경은 그들은 지금 1층의 응접실 중 난로 불가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주요 등장인물은 빅리 양과 다하시시, 엘리자베스 이 셋이 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빅리앙은 다하시시를 향한 관심 때문에 일부러 그를 대화에 끼워 드리려고 했으나 그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하시시와 엘리자베스만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숨기기 위해 돌아섰다 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숨기기 위해 돌아섰다. 예.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시에 대해서 아직은 오만하고 굉장히 버릇이 없는 매너가 없는 그런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빅리앙은 자신이 뭔가 좀 더 얘기를 나누고자 다하시시를 끌어들이고
그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벌을 하면 좋을까라고 농담조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건넸지만, 세 번째로 다하시 씨가 자신도 이 성격에 대해서 내가 고집이 있는 부분이 인정한다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엘리자베스의 생각이 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숨기기 위해 돌아섰다를 주요 문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은 다하시 씨의 성격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더 말을 꺼낸 후 엘리자베스가 그런 것은 오만이 아니라 좋게 보자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이 밤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영심을 상징하는, 허영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아직까지 허영심을, 저는 사실은 빅리 양이 좀 더 허영심을 나타내는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하씨가 메인 캐릭터 쪽으로 허영심을 조금 드러내고 있진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하씨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허영심이 드러났습니까? 예전에 이들이 처음으로 이 마을에 와서 무도회장이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빅리 씨가 다하시 씨에게 혼자 서 있는 걸 보고 왜 너는 춤을 추지 않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다하시 씨는 여기에서는 나를 내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만한 여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춤을 추기 싫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걸 또 엘리자베스가 마침 들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하다. 그러면 지금 그건 오만의 샘플입니까? 아니면 허영심의 예입니까? 오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만 들으면 저도 허영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귀족과 자제인 것도 맞고 돈도 많을 것이지만 이 아무리 조금 시골 쪽으로 빠진 변두리 동네라고 해도 여기에서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굉장히 센스가 좋고 굉장히 하이랭크적인 여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굉장히 높은 프라이드를 오만. 허영심과 오만의 차이가 굳이 따지면 뭔 것 같습니까? 허영심은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로서는 허영심은 오만은 정신적인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영심은 그것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걸로도 더 모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영심의 우리 주디가 생각하는 딱 정의를 내려주세요. 허영심은 무엇이다? 허영심은 허영심은 주제 넘음이다. 응? 주제 선을 넘음이다. 주제 넘음이다. 네. 저는 허영심은 허무맹랑이다. 허무맹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오만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은 무엇이다? 오만은 스스로에 대한 콩깍지다. 오만이. 네. 저는 아까 오만이 아까 주제 넘음이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허영심이 좀 더 콩깍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허영심. 네, 뭐 제가 정답은 아닌데. 좋은 게 나왔는데 매치가 조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주제 넘음이 오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지겠다라는 오만이 좀 있었고 예전에 그 다음에 허영심 뭔가 12개의 럭셔리한 클럽이 전국에 딱딱 하나씩 있는 허영심이 있지 않았나, 허무맹랑한. 예. 하지만 또 그런 허영심이 남의 해코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허영심에서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화성에 인류를 보낼 거야라는 또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는 오만이 좀 그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허영심과 오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As Judy, may I ask you to introduce your book? It's Pride and Prejudice by Jane Austen, and start page is 43. Yes, and your page today? Start page is 43. Oh, sorry, yeah, I got it. And then please let me have your first word. Lovely, lovely, please go. Vanity
vanity. Is a weakness indeed. Yes, a weakness indeed. But pride. But pride. Where? Where? There is a real superiority of mind. There is real superiority of mind. Pride will be. Pride will be. Always. Always. Under good regulation. Under good regulation. Elizabeth turned away. Elizabeth. To hide a smile. To hide a smile. Your examination of Mr. Darcy is over. No, no, you're too long. Your examination and? Of Mr. Darcy is over. Is of Mr. Darcy is over. I presume. I presume. Said Miss Bingley. Said. And pray. And pray. What is the result? What is the result? I am perfectly convinced. I am perfectly convinced. By it. By it that. Mr. Darcy has no defect. Mr. Darcy knows it. He owns it himself. Without disgust. No, said Darcy. No, said Darcy. I have made no such pretension. I have such pretension. I have fault enough. I have fault enough. But they are not. But they are not. I hope. I hope. Of understanding. My temper. My temper. I dare. I dare. Not vouch for. Vouch for. It is, I believe. Yes, I. Too little yielding. Too little. Certainly too little. Certainly too little. For the convenience of the world. Yes. So time is ending. Storytelling, please. The time background is almost 10 p.m. like a midnight in these days. And the place background is the ground floor, first floor, drawing room of Netherfield Park, which is Mr. Bingley's new rent house. And the main characters are Miss Bingley, Mr. Darcy, and Elizabeth Bennet.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Elizabeth turned away to hide a smile.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Elizabeth had some negative thoughts of Mr. Darcy. Second, she and Miss Bingley just had some talks about Mr. Darcy, how, well, not good mannered of his talking, that he will not join the walking around the room. But third, Darcy said about the reason why he said no, and after that, he discussed about his manner that he also thought that his manners are not very good in some ways. So that could be the reason of the Elizabeth's thinking will be changed, and that's why I chose the sentence Elizabeth turned away to hide a smile for the key sentence. And how the next story will be unfold, I think. Elizabeth and Mr. Darcy will talking more
and Miss Bingley will get a little angry that she couldn't stop kicking yeah. So now it's 10 p.m. Yes. And so when do you think this meeting will be ended? I think tomorrow or... This thinking. Mm-hmm. I think maybe, well, 10 minutes more. Just 10 minutes more. Yeah. Mm-hmm. And then actually, Elizabeth, she turned away and she hid her smile. Yeah. And then, so do you think Bingley, or what, did she recognize her smile, Elizabeth's smile? Even though she turned away Elizabeth, but you are Miss Bingley, mm-hmm. and then hid my smile. Yeah. But so, as a lady, do you think she or you can recognize her smile hiding? Yes, Your sense, a lady's sense. I think yes, Bingley so, could. At this moment, the Miss Bingley, she, yeah. Can she even recognize and Mr. Darcy is interested in Elizabeth? Yes, of course. Of course. So, what's the signal? Well, because Bingley, Elizabeth, Bingley, and this new Bingley, yeah. Darcy, Elizabeth, for example, how? Could you recognize like Darcy is interested in what Elizabeth? A sense of a girl. How can Miss Bingley okay, recognize Actually, is there a signal? Is there a lot of signals? I think mm-hmm. because first, in this day, mm-hmm. even today, mm-hmm. he stopped reading and watched Miss Bingley and Elizabeth when Bingley just asked her to walk around with her. Mm-hmm. But before that, he didn't even get some eye on her mm-hmm. and just reading, keep reading. Mm-hmm. But after she asked Elizabeth. He didn't give any his eyes to Miss Bingley. Yes. And then, so now we three are sitting. Yeah. And then so, from the view of Miss Bingley, mm-hmm. and then Darcy, he's just focusing on Elizabeth now, you think? When they are talking. Equally. He didn't show his eyes, okay? And just he's attending alright? Yeah, to mm-hmm. Miss Elizabeth. Mm-hmm. But I think Miss Elizabeth and Bingley mm-hmm. are still standing in some around the room. Mm-hmm. together mm-hmm. and Darcy is just around somewhere or that mm-hmm. so but they are not sitting together yes so I think Darcy is staring not so far away of Miss Bingley but mm-hmm. she can feel that he didn't get some his eyes are just only on Elizabeth mm-hmm. so I think mm-hmm. that is very the point why Miss Bingley is more getting angrier mm-hmm. with this talking. By some natural sense, yes. and a person or a lady can assume that yes. he is now the leaning yeah. to a lady yes. he likes. Yes. So Miss Bingley definitely knows that. Miss Bingley? Yes, definitely, I think. Right? Yes. Yes. and then you said Jane and Mr. Bingley they are very busy. Jane and Mr. Bingley, yes. Yes. And then so and the host and then her his wife. Yes. They Mr. are there. And Mrs. Hurst. With Jane and Mr. Bingley. Yes. Mrs. Hurst, right? Yes. Yes. 여기까지 그 전체의 doing room인가요? 응접실 드롱룸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방에서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요? 6카운트가 안 틀렸어요. 드디어 외웠어요. 예, 6카운트가 안 틀렸고요. 그다음 그리고 주요 문장을 잘 집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약간 길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섯 단어 넘었습니다 사실. 아 근데 이제 흐름상 크게 뭐 다 나쁘지 않아서 네. 그랬는데 그래서
She turned away. She turned away to hide a smile인데 네, 좀 길긴 한데 그거를 중간에 끊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끊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끊어야 됩니다. 네. 그 나중에 예, 그게 또 묘미입니다. 그다음 제가 기억나는 좋은 영어는 vanity, 허영. 네, 처음에 vanity라는 단어가 아주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덕분에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가 우리가 보통 자부심으로 많이 하는데 항상 좀 살짝 헷갈리는 오만도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프라이드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디의 북쪽킹은 잡담 같았다.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책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무겁게 뭐 너무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싫어하는데 그냥 그 전체의 분위기, 그 남자 한 사람과 두 여인의 사이에서의 미묘한 감정과 무게추라든지 네. 그런 거를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디는 오늘 스스로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저의 북토킹은 비포장도로이다. 비포장도로이다? 재밌네요. 어떤 뜻입니까? 이제는 좀 길이 닦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비포장도로같이 좀 울퉁불퉁하고 포장도로 같이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적당히 그 중간쯤인 비포장도로를 제 오늘 북토킹의 의미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가 자기 운전기술과 자기 차가 확실하지만 다닐 수 없거든요. 네. 오히려 예전에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가 자기적인 포장도로였다면 지금은 자기만의 작품 속에서 사륜구동이 지프를 타고 움직이는 비포장도로인 느낌이 들어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